오늘 먹을 음식은 코스트코 곱창전골. 바로 만들어볼게요. 요거 코스트코 가가지고 29,900원에 결제했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이거 다 못 먹어요. 이거 양 진짜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틈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곱창전골. 자, 원래 이거 다 드시는 분들은 얘를 통째로 올려가지고 여기 버섯 세 종류, 파, 당근, 그리고 뭐 고사리 같은 거, 그리고 여기 곱창 밑에 보면은 요 양배추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안쪽에 보면 양파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뭐 그래요. 라면은 빼고 육수하고 건더기 몇 개 넣어서 맛보도록 합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원, 투, 훗! 야, 밑에 이게 배추가 깔려있네. 저도 요 밑에다가 배추를 깔고, 배추 한 이 정도? 고사리 딱 얹고, 요 파 같은 거, 파 같은 거 이렇게 딱 얹고, 두부란다. 버섯 이렇게 딱 얹고, 두부 옆에 당근이 있었거든요? 버섯. 근데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오늘? 자, 버섯. 당근 이래 딱 넣고 팽이버섯. 팽이버섯은 눕혀가지고 넣어. 왜 작은 냄비에 먹냐? 적게 먹기 위해서입니다. 딴 거는 적게 먹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. 바로 곱창입니다. 저로 비주얼 업. 여기다가 오, 육수가 빨갛네. 어? 육수가 아니라 양념장인데 이거? 이거 잠시만요. 이거 뭔가 물 좀 부어주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? 이제 끓여봅시다. 빠이야. 72kg를 향하여. 탄산수입니다. 짭짤한 국물 맛이 이거 좋네. 이거 아, 만두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. 뭔가 뭐 튀지 않았어 이거? 아, 이거 흰 옷인데 이거 목 좀 살짝 졸라가지고. 슬슬 요 밑에 있는 야채는 좀 먹어도 되려나? 저기 아래쪽에 야채 같은 거 있거든요. 아, 이거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와, 양념 쫙 배겨 들어가지고. 말랑말랑한 게 이게 배추는 확실히 밑에 깔려가지고 딱 익었네. 곱창 좀 맛볼까요? 일단 한 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. 말랑말랑해. 익은 것 같아요. 잘했네. 질긍질긍 씹는 맛이 좋네. 큰일 났다. 이거 팽이버섯. 와, 팽이버섯이 너무 크니까 반투미를 잘라가지고. 그 팽이버섯 일단 한 입. 지금 밥을 안 먹는 데는 큰 이유가 있어요. 이따가 여기에 밥 볶으려고.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. 아, 근데 이 기름진 국물 맛이 너무 좋다. 이거 곱창이랑 이 배추랑 양파 같이. 또 팽이버섯이랑도 이거 한입 해야겠네 이거. 지금 솔직히 여기에다가 그냥 사리 넣고 끓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사리는 탄수화물이란 말이야. 반 봉지? 라면 반 봉지만 넣자. 사리는 탄수화물이란 말이야. 이제 면 한번 술술 풀어가지고. 표창버섯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거.
좀 괜찮아졌네. 라면 넣으니까 물이 좀 걸쭉해졌다 이거. 와 뭐야 이거 국물은 너무 막 걸쭉해 보이고 뭔가 막 짤 것 같고 막 그런데 와 면은 이게 짜지 않고 진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와 어떻게 뭐 말을 와 이거 여기에다가 아 야 풀 아 어 와 요런 식으로 대파는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이거? 대파는 이거 딱 물자마자 안에서 뜨거운 국물 튀 나오는데 너무 뜨거워요. 와. 아니 그게. 오야. 오 대파 튀 나온다. 대파 튀 나온다 이거 안에서. 오야. 국물 맛이 볶음밥 해야 돼요. 와, 저 코스트코 곱창전골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아 이거 4명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야! 죽을 뻔했다. 뭔가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곱창보다 야채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곱창도 쫄깃해서 좋긴 한데 나는 아까 전에 그 배추 양념 가득 물은 배추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배추가 안 남아서 너무 아쉬워요. 곱창기름이 이게 채소가 다 먹어가지고 채소도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스팸 넣으라는 분 계셨는데 곱창전골은 스팸하고 만두 이런 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곱창 기름 맛이 사라질 것 같아요. 이 곱창 기름 맛이 되게 좋아요. 고소하면서도 찐득하면서도 소스가 약간 매콤해가지고 버섯도 한 입 표창 버섯. 근데 이거 표창 버섯보다 아까 전에 팽이 버섯이나 아니면 요런 거 이런 버섯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잘라가지고 볶음밥에 넣어 먹자고요? 오케이. 이거 건더기 좀 덜어두겠습니다. 건더기 조금만 있어야 밥 비비기 편할 것 같아요. 자 조금만 덜어두고 그리고 국물 좀 덜겠습니다. 무조건 죽됩니다. 이거 이 상태로 하면 안 돼요. 국물 덜다가 면 같은 거 진짜 맛있네. 라면 사리 같은 거는 지금 먹어야 돼. 근데 이거 건더기가 너무 많은데? 야, 건더기 너무 많다 이거. 이거 무슨 뭐 건더기죽이야 뭐야 이거. 요 정도? 요 정도면 괜찮다.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밥 조금 넣고 쪽파 아하 자. 바닥에다가 닦아. 아 잠깐만! 기다린 동안 요 곱창 요 옆에 있던 거 하나씩 지금 이렇게 곱창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배추가 곱창보다 더 맛있다 그랬는데 곱창이 더 맛있는 것 같네. 이제 열어볼까? 야 큰일 났다. 치즈가 너무 많다. 치즈가 너무 많다. 밥으로 살짝 덮을까? 너무 많이 뿌렸다 이거. 많이 뿌렸으면 먹으면 되지. 김만 나냐. 와 밥으로 치즈 덮는 거 진짜 진짜 신의 한 수였다.
이렇게 볶음밥만 먹기보다 아까 전에 덜어놨던 곱창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곱창을 이렇게 딱 얹어. 이거는 뼈다귀 해장국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되게 엄청납니다. 근데 오늘 곱창 전골 먹으면서 딱 든 생각이 두 번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코스트코가 우리 집 근처에 없고 양이 너무 많아요.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요. 여기에다가 내 소스까지 다 넣었으면은 진짜 근데 평소에는 얼마나 내가 정량 먹는 사람인데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그 방송 보고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굉장히 정량 먹는 사람입니다. 코스트코 하면은 낙곱새하고 곱창전골 추천하거든요. 추천 안 된 이유가 있어. 바닥에 있는 것도 이제 슬슬 끓어가지고 맛볼까요? 여러분들 지금 이 음소거 추천드려요. 지금 이거 진짜 소리 크거든요? 아 좀만 바닥 더 태울걸. 약간 꼬시하니 이거 코팅냄비 아니에요. 코팅냄비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엄마한테 두들겨 맞습니다. 아 근데 저희 집에 날치알 있거든요. 밥 비빌 때 날치알도 좀 넣었으면은 와